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버 이런 거는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운동을 진짜 잘해서 막 운동에 대한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 내가 뭔 유튜버야.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고등학생 내내 격투선수 생활을 했었고, 20살 되기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트레이너 생활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트레이너 쪽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난생 처음 자소서라는 걸 준비를 해서 취업을 했는데, 사무직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180 월급 받고 사는 정말 평범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이었습니다. 자취를 하면서 180으로는 저축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항공과나 뷰티 미용, 발레하는 친구, 이런 예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공교롭게도. 그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으로 굉장히 많은 협찬을 받아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이용하면 나도 생활비를 좀 아낄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나도 협찬을 받고 생활비를 아낄 수 있지를 연구하다가, 제가 20살 때 잠깐 온라인 쇼핑몰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케팅 업무를 잠깐 했었거든요. 업무를 하면서 배웠던 인스타그램 스킬들을 제 계정에 적용을 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달 만에 팔로워가 1,000명 이상이 늘면서 협찬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인스타 협찬, 유튜브 협찬 따로고요. 유튜브로는 협찬 개념이라기보다는 광고 촬영 개념이에요. 그래서 광고 촬영이 최소 5개? 근데 건당 최소 10만 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청을 하면 정말 한 달에 20개씩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부터, 어떻게 볼륨을 키웠고 인스타그램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브랜드가 원하는 계정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강의를 1, 2, 3강에 담았고요. 4, 5, 6강에는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위주로 담아봤고, 7강부터 10강까지는 인스타를 마스터하신 우리 수강생분들을 위해 그럼 유튜브로 어떻게 넘어올까? 왜냐면 인스타는 약간 레드오션이라면 유튜브는 약간 블루오션이에요. 바이럴 마케팅을 이미 인스타로 너무 많이 해서 인스타 해시태그로 검색하는 것보다 유튜브로 검색하는 양이 늘었거든요.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뜨는 걸 원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걸 공략하면 여러분들도 퀄리티가 높지 않은 영상으로도 충분히 광고를 따실 수 있어요. 이 공략 방법을 제 경험을 토대로 꽉꽉 눌러 담아봤습니다. 미디어가 일상이 된 이 사회에서 단순히 그냥 일상만 기록하는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걸로 정말 크고 작은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조금만 이용해서 공짜로 물건 받고 공짜로 식당 가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라면 절대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강의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고 나서 그 많은 문의를 다 대답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수강 기간 내에 모든 수강생 분들에게도 그렇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싶어서, 관리를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 개설까지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